여기에 소나무를 심으면 잘살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나무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좀 더, 뭐냐면, 이렇게 현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안 보시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소나무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뒤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소나무를 살려두었고요. 소나무는 이 정도 뿌리면 충분합니다. 그럼 또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는 마사토예요, 마사토라서. 근데 마사토라도 조금 입자가 가늘어요. 그 물빠짐은 참 좋은 그런 마사토 같아요. 그리고 이 가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동쪽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방향으로 이게 동쪽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뿌리를 이렇게 흙을 가지런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아요. 이렇게. 물론 물은 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뿌리 속에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기층 있지 않습니까? 흙을 덮으면 그 안에 공기가, 미세 공기가 있어요. 그걸 빼줘야 됩니다. 물이 금방 스며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흙 덮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로 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건상이 되는 거예요, 건상. 건상이란 거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노출이 된게 이제 건상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상이 되고, 이제 요렇게 이제 뻗어 나가면 이제 현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이 사리처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린 것 같아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녀석이에요. 10년 이상 그늘에서 자란 그런 소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빛도 잘 들어오는 이런 곳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옮겨주는 거지, 옮겨주는 거. 여기, 이제, 바로 여기가 저희 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뭐, 크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한 그루 또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녀석 두 그루, 어이, 세 그루네. 세 그루. 또 이렇게 또 심어줘야 되고. 아,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제가 앞전에 소나무를 심기는 좀 많이 심었어요. 여기도 그렇죠?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우측에도 보이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쭉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겨울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서럭서럭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주변에 참 많이 심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 노가주나무 이 녀석이 마음에 들어요. 분을 잘 떠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렇게 단을 만들고 요렇게 단을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단을 만들고 요것도 단을 만들고 요것도 이제 단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단. 단. 그래서 이제 위치가 짧으면 그 가지 위치가 짧으면 또 천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많은 이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물론 어린 소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나이 먹은 소나무도 있고 자연곡으로 이렇게 잘 들어간 이런 소나무도 있고 이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해서 얼었는 것 같네요. 이게 또 한,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되겠네요. 이 고기 이렇게 먹었으면, 그러면 고기를 다시 또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고기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돼요. 소나무는 지금 거의 뭐 많이 심어놨어요.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철사를 해서 자연곡처럼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심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심은데 여기는 이제 자연 고기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해오리처럼 이렇게 감아두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희생지 여기가 있어. 여기가 굵어지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많이 굵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른 쪽으로 여기서 요렇게 돌았으니까 그럼 요쪽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주변에 소나무를 고기 있는 그런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이 소나무 이름은 적송이에요, 적송. 적송이고,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철사 뭐, 4mm 정도 감아서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나무 철사 감기를 하는데, 그 소나무한테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철사 감기를 해서 털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야만 작품이 되지. 그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 댓글을 달아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왜그 살아있는 나무에 뭐 그렇게 하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성형수술 하십니까?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형수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마찬가지예요.
너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면 비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쁨을 받아요. 이렇게 삐죽하게 크잖아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소나무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전쟁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 이제 미니 이제 소나무 분재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는 2년 전부터 여기 이제 위에 상순 밑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짜부처럼 이렇게 이제 새순들이 이렇게 작년 가을에 이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돌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참 이것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짜보 형태. 이 녀석이 참 귀여운 그런 녀석이에요. 솔잎도 아주 작죠.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먼 산에 지금 한 1000m 이상 되는 그런 그 산에 있는 그런 소나무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이 녀석들은 자색 소나무예요. 자색 소나무 틀리죠? 한번 보십시오.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또 다른 쪽에 저는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